위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지. 여기 있는 거 I was sick, I couldn't go to school. I was sick, so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I couldn't go to school. 이거 배웠을 때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I know. 그렇죠, 접속사였죠. 그렇죠? 자, 접속사로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질 때는 이 문장에서 뭔가 사라지는 게 있나요? 이 문장에서 뭐 사라지는 게 있나요? 그냥 뭘 하나 더 붙일 뿐이죠. 그렇죠? 붙일 뿐이죠. 그렇죠? 이때서 생략할 수 있었고요. I know he's rude. 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장 합쳐지는데 뭔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것들은 접속사라 그러고 밑에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 관계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who, whom, what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 사라질 때는 관계 대 명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고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사라지면 관계 부사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here 대신에 뭐였어? in the house였죠. in the house. 그렇죠? here 대신에 in the house였으니까 이때는 반복된 게 the house, 그 다음에 여기도 또 the house 이렇게 반복되니까 얘를 합쳐서 where로 안 바꿔도 되고 얘를 뭐로 바꿔도 돼?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here 대신에 쓸수 있는 건뭐 in which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을 뒤로 보내서 this is the house 뭐 which I was born in 해도 되고 that I was born in 해도 된다 라는 거 지금 배우고 있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망대해 둥실둥실 떠 있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접속사나 관계사나 공통점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다른가? 뭔가가 사라지죠. 관계사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가 된다라는 거. 관계사들은 무슨 시절, 어떤 시절 딱 하나만 빼고 관계대명사 뭐만 어떤 시가 아니었더라? 관계대명사 what 걔만 어떤 시가 아니고 걔는 명사절이었죠. 통째로 is로 바꿔 쓸수 있었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train will arrive. 그죠? 그다음에 That is the island where I spend my summer vacation. May 23rd is the day when my family moved to Paris. Do you know a restaurant where we can have a good meal?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다음 뜻이 뭐예요? 떠나는 시간, arrive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고 있죠? Please tell me. 무엇을 말해달라 그랬어요? 그 시대죠, 그때. 그때는 그때인데, 누가, 어떤 시 동원이죠? 어떤 때, the train will arrive 할 time을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니까 얘는 뜻이 있어, 없어? 그렇죠. 뜻은 없고, 지금부터 그냥 기차가 도착할 것이 다에서 도착할 것이 다 뜯어버리고, 도착할 때 무슨 시 만들겠다는 사인일 뿐이야? 어떤 시 만들겠다는 사인일 뿐이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이 when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다음 that is the island. 저것이 뭐래요? 섬이다. 섬은 섬인데 누가 뭐 했던? 그렇죠. 뭘 보냈? 나의 여름 방학을 보냈던 바로 저기가 I spent my summer vacation 했었던 아일랜드야. 그러니까 저 섬이 바로 내가 여름방학 보냈던 섬이다. 마찬가지 얘 대신에 뭘쓸수 있냐 이게 궁금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ay 23rd is day. 몇월 며칠은 뭐다? 5월인 것 같은데요? 5월 23일이 그날이다.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My family moved to Paris 했었던. 나의 가족이 파리로 이사를 왔던 날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 대신 뭘쓸수 있냐? 그러니까 다음 Do you know a restaurant? 넌 뭐라 식당 한 군데 알고 있냐 그랬죠? 식당은 식당인데 어떤? We can have a good meal. 우리가 제대로 된 훌륭한 식사를 have 할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당 알고 있냐? 마찬가지 얘 대신 뭘쓸수 있냐? 좀 됐나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when 대신 뭘쓸수 있지? in which일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대신 쓸수 있는지는 뭘 끌고 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선행사를 끌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선행사 the time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봐. Please tell me the time. 나한테 그때를 말해주세요. 더하기 the train will arrive. 뭐 the time? 그렇죠. At the time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대신 뭘쓸수 있다? At which. 됐습니까? 또는 at을 뒤로 보낼 수도 있고 Please tell me the time which the train will arrive at. 또는 Please tell me the time that the train will arrive at.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the island where I spend my summer vacation. 해서 wher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그럼 두 문장 나눠보면 되겠죠. 저것이 그 섬입니다. That is the island. 내가 나의 여름방학 보냈습니다. I spent my summer vacation. 얘를 끌고 들어가면 뭐가 돼요? On the island. 그 섬에서 on the island.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On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어떤 섬에서 할 때는 on을 씁니다. 됐습니까? 한국에서 in Korea. 제주도에서 on 제주도. 됐습니까? 오케이. on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May 23rd is the day when my family moved to Paris. 두 문장 나누면 May 23rd is the day 더하기 My family moved to Paris in the day.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할 때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할 때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캘린더 보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머더데이, 머더데이, 온더데이. 캘린더 타임 뭐 쓴다? 온.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그날, 온더데이. 온 위치로 바꿔 쓸수 있죠? May 23rd is the day on which my family moved to Paris. 자, 지금 뭐를 끌고 들어가면서 전 선행사를 끌고 들어가면서 전치사 플러스 무슨 전치사 플러스 무슨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머더 데이 온더 데이 머디 아일랜드 온디 아일랜드 머더 타임 앳더 타임.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기차가 도착할 시간을 알려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건몇시몇몇 분이잖아. 9시에 at 9. 그러니까 여기엔 at which가 되는 거죠, 얘는. 어디 써놨어, 그동안. at which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 Do you know restaurant where we can have a good meal? 마찬가지, 너는 식당을 알고 있니? Do you know a restaurant? 더하기, We can have a good meal. 네. At the restaurant.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t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다. 그 식당에서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 모더 데이. 모더 데이. 모더 리즌. 포더 리즌. 모더 웨이. 인더 웨이. 그런 식으로 in the way.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 쓰라네요. 그러면 얘를 소환해야죠. 마야? 플레이스 아니고 뭐예요? 팰리스죠, 팰리. We arrive at the palace. The king lived there. 이러고 있네요. 팰리스가 뭡니까? 오케이. 그러면 프로토콜 0번. 우리는 그 궁전에 도착했다. 여기 The king lived there. 그 왕이 거기에서 그러면 합쳐야죠, 우리말로. 그렇죠. 역시 뭔데요? 오케이, 칼질하면 누구는 우리는 어디 무엇 어디에네요. arrive 썼으니까 where. 어디에 궁전에 뭐했다 도착했다. 그럼 우리는 도착했다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도착했어요. We arrived. We arrived where?
At the palace. Palace는 palace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the king lived. 그러니까 w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 한번 합쳐졌죠. 또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e arrived at the palace 더하기 the king lived. 뭐 the palace? At the palace. 그래서 얘는 뭐? At which? 바꿔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궁금한 거. 우리가 이 뒤에 생략이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그쵸? 자, the palace 또는 at the palace 생략할, 이 부분 생략할 수 있나요? We arrived where the king lived 가 될 거냐고. 안 되죠. 그 다음에 we arrived at the palace the king lived 얘 생략할 수 있나요? 안 되죠. Where, 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Where는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라고 뒤에서 배웠냐? 일반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W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 이렇게 씁니다. 생략하지 않고요. 예? 얘는 where는 일반적으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빼지 않, where는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익혀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For the season, farmers harvested then 이라고 했네요. 그럼 harvest가 뭐였더라? 수확하다죠. 그러면 일단 한글로 쓰면 첫 번째 문장의 뜻은 가을이 그 계절이다죠. 가을은 그 계절이다. 여기 farmers harvested then 누가? 농부들이 언제 then의 뜻이 뭐예요? 그쵸? 그때 harvest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합치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랑 합치는 감이 생겼죠. 가을은 농부들이 오케이. 그러면 가을이 그 계절입니다. Fall is the season. 시즌은 시즌인데 누가 뭐하는? 그렇죠. When farmers harvest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when을 뭐로 바꿀 수 있는지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for the season farmers harvest 뭐 the season? 그렇죠. In the season, in summer, in fall 하죠. 그렇죠. 그런데 when을 뭐로 바꿀 수 있다? In which 그렇죠. For the season in which farmers harvest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e season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all is when farmers harvest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the season은 일반적이지 않죠. 약간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반대로 fall is the season farmers harvest 될까 안 될까? fall is the season farmers harvest 얘는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다가 뭐 해놓으면 되겠어?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For the season, farmers harvest. 얘는 생략이 가능한 녀석이다. 오케이, 그 다음 This is the village a famous poet lived there.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그 마을이야. 이 동네야. 포엣이 뭐였어요? 유명한 시인이 거기에 산다. 현재도 사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두 문장 합치면 그렇죠. 이곳은 유명한 포엣, famous 포엣이 사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그 마을입니다. This is the village. Village는 village인데 누가 뭐하는? Where a famous poet lives. Okay. 그래서 마찬가지 where를 뭐로 바꿔? 일단 where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었죠. Where는 일반적으로. 그럼 the village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좀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생략할 수가 없죠. The village도 생략 안 되고 where도 생략 안 된다. 그러면 the village를 뒤로 집어넣어 보겠죠. 이제 This is the village 더하기 a famous poet lives what the village? 그렇죠. In the village니까 얘는 뭐?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is is the village in which a famous poet lives. 물론 in을 뒤로 보내서 this is the village which a poet, famous poet lives in 해도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Do you mean the night we played computer games at that time? 너는 그날 밤을 얘기하는 거니죠? 넌 이렇게 한다. 여기 We played computer games at that time. 우리는 그때 At that time 한다로 하면 뭐죠? 그렇죠. 오케이, 두 문장 합치면 넌 어떤 그날 밤 우리가 컴 게임을 했었던 그날 밤 얘기하는 거니 말고.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날 밤 얘기하는 거니? Do you mean the night? Night은 night인데 누가 뭐 했던? Played computer games. 오케이, 마찬가지 whe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그래서 do you mean the night 더하기 we played computer games what night at the night.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 the night은 생략할 수 없죠. the time 같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when 바꿔 쓸 수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Do you mean the night we played computer games? 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when에다가 발로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해보겠어.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무엇을? 뭐하다? 잊지 않을 거다. 날은 날인데 누가 뭐 했던 날? 그렇죠. 누가 너를 만났겠어? 그렇죠. 내가 너를 만났더니죠. 여기에 내가가 없지만 나중에 작문할 때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내가가 들어가야죠.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을 잊지 않을 거야. 시제 따져야죠. 무슨 시제? 미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났던 거 무슨 시제? 과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안 잊을 테다. I will never forget. I will not forget인데 강조했네요. I will never forget. Forget what? The day. The day. The day는 the day인데 누가 뭐 했던? When I met you. 그렇죠. When I met you. 그러니까 I never forget the day when I met you. 마찬가지 whe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I will never forget the day 더하기 I met you on the day죠. on the day 아까 방금 했죠. on the day 그래서 뭐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 never forget the day on which I met you. 됐습니까? 열심히 뺏겨 적고 있네요. 이제 좀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뒤에 거 있어. 뭘 배우고 뭘 숙제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오케이. 누구는 블랙스는 언제 최근에 어디로 태어난 마을로 뭐했다 돌아왔다.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그가 태어난 마을 됐습니까? 오케이. 돌아왔다 태어났다가 보이네요. 오케이. 돌아온 거 언제? 과거네요. 태어난 거 언제? 대과거죠. 그렇죠? 태어나고 나서 돌아왔어. 돌아오고 나서 태어났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걸 이 책의 답은 둘 다 과거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대과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난 대과거를 써야 되겠죠, 이거. 그렇죠? 대과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보여줄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건 답지에는 여기도 과거 시제, 여기도 과거 시제로 했지만 사실은 얘는 대과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따 일단 과거 시제로 한 다음에 원래는 과거 시제 말고 대과거 시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블랙 씨가 돌아왔다. Mr. Black recently went back 이네요. Recently went back. Where? To the town. To the town. 타운인데 누가 뭐 했던? 그렇죠. Where he
was born.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돌아온 것도 과거고 태어난 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대과거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과거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란 얘기입니다.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별거 아니에요. 오늘 과거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최근까지 본 건 뭐였어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된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된다. 별거 아니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세부나 해수의 과거형 쓰면 한 단계 더 과거가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책에는 was born을 했지만 참고로 적어두세요. Mr. Black recently went back to town where he had been born. 답기에는 where he was born 했지만 원래 여러분들 곧 또 이 시제를 곧 배우게 됩니다. 2학기 때쯤. 대과거 시제. 한 단계 더 과거 시제. 한 단계 더 과거는 과거 시제는 어떨 때 쓰냐? 접속사 또는 이렇게 관계사 같이 이런 접속사나 관계사가 사용되어서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가 한 문장 속에 표현됐는데 둘 다 과거야. 어? 그러면 둘 다 과거인데 그 중에 한 것이 한 가지 행동이 확실히 더 과거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과거를 쓰지 않고 뭐 태어나고 나서 돌아왔겠지 돌아오고 나서 태어났겠냐 말도 안 되잖아. Had been born 쓴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where에 대한 얘기 우리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r. Black recently went back to the town 더하기 he had been born 모두 town. In the town. In 구미. 하듯이. 구미도 town이나 city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which만 남겨놓고 which he had been born in. That he had been born in도 되고요. 그러니까 where로 되돌아가서 the town은 의미를 갖고 있죠? 당연히 생략할 수 없고 where 생략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묘지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다. 누구는? 묘지는 뭐다?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다. 주어 동사밖에 없네요. 대신 예를 보고 어떤 것이 뭐 됐으니까 것이다 했으니까 예를 보고 보호라고 그러고 이 보호를 만들 수 있, 보호를 만드는 녀석은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 뭐 무슨 시? 어떤 시인데 사람들이 묻힌다 해서 다짜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묻히는 됐으니까 이런 거 쓸 때 사용되는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란다? 관계사절이라고 얘기한다. 관계사절. 그러니까 당신과의 관계는 사절하겠습니다. Okay. A cemetery is a place. Place는 place인데 누가 뭐하는 where people are buried. A cemetery is a place where people are buried. Okay. 그러면 wher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나 고민할 시간이죠. A cemetery is a place 더하기 people are buried in the place. 이건 at the place 해도 되고 in the place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A cemetery is a place in which people are buried. 됐습니다.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간지나기 누구는 무엇을 시간을 뭐하니 알고 있니?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 시간. 축구 경기가 시작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 됐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절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때를 아니 하면 되겠네요. 너는 그 시간을 아니? Do you know the time? Time and time인데 누가 뭐하는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주요는 time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오케이 okay, 그러면 the time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하지
안초. 그래서 어떻게 된다? Do you know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아, do you know 했으니까 do you know 보고 지금 물건 붙이는 겁니다. Do you know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해도 되고 또는 더 타임을 놔두고 뭐를 뭐 해야 된다? When을 날려버려도 된다. Do you know the time the soccer game will start?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time 또는 when 둘 중 하나 생략가 안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더 타임을 집어넣는 건데요. 지금 뭐 보고 대답해야 될 거예요? 시간. 그렇죠. 그래서 뭐 which at which 이거 바꿔 쓰겠죠. Do you know the time at which the soccer game will start? 됐습니까? 대 쓰고 싶어? 대 쓴다면 그렇죠. 뒤로 보내줘. 넌 뒤로 가. 난 너 있는 거 싫어. 대답해 전치사 오면 안 된다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대답해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나 이런 거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매우 작았다. 누구는 어떤 호텔은 어땠다? 매우 작았다. 그렇죠. 누가 뭐 했다밖에 없네요. 근데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머물렀다 시제는 과거. 작았다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것은 엄청 작았다죠. 그쵸? 그거 매우 작았어. It was very small. 오케이. 이 대신에 어떤 특정한 호텔 얘기하니까 손가락질을 이야기보다 하여튼 그거 넣어야 되겠죠. The hotel. 또 호텔은 호텔인데 뭐 했던? Where we stayed.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very small. It was very small. Okay, 그래서 the hotel 생략할 수 없죠. Where 생략하지 않는다. Okay, 하지만 wher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e stayed. 모두 호텔. In the hotel. 그러니까 얘를 in which. 그렇지. The hotel in which we stayed was very small.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누구는 내일은 뭐다?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하는 날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그날입니다. 시제가 뭘 것 같아? 현재죠. 그렇죠? 내일 얘기한다고 이거 뭐 미래 시제 쓸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내일이 그날이야. 이렇게 현재 하면 되겠고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하다 시제 언제 공부해요? 내일 공부하지만 현재죠.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픽스드 타임테이블 보고 하는 얘기죠. 이게 뭐였더라? 그렇죠. 뭐된 시간표? 픽스는 고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정시키다. 고정된 시간표상 됐습니까? Fixed timetable. 테이블이 식탁이나 탁자 말고 표라는 뜻도 있다 했죠. 고정된 시간표사. 여러분도 수업 시간표 보고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얘기 언젠가 한 적 있습니다.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시제로. 그렇죠.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진행형 시제로 미래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거 다 배웠었죠. 그렇죠. 언젠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재 시제로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고정된 시간표를 보고 하는 얘기. 그럼 내일이 그날이에요? Tomorrow is the day. When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When we 뭐 run 할까요? Study 할까요? Study 할까요? Run 할까요? 뭐 study 할 상관없습니다. We run Germania, Germania. Germany. German. Germany는 나라 이름이거든요. German, 이 독일의 독일어, 독일인. 게르만. Tomorrow is the day when we learn German. 이게 코리안이야. 이게 코리안. 여기다 Y 붙이면 코리아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모더 데이니까 그래서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tomorrow is the day on which we learn German.
그 다음 the day 특별해 안 특별해? 그래서 tomorrow is when we learn German 또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when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Tomorrow is the day we learn Ger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why 하고 how에 대한 얘기는요. 와이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와이도 사실은 와이도 여기에 when, where랑 같이 배우면 되는데 how는 좀 다르죠. 뭔가 조금 다르죠. 얘가 뭐는 없다. 그렇죠. The way how는 없다. The way만 쓰든 how만 쓰든 둘중 하나만 써야 된다. 예, 만약에 the way란 글자랑 관계 대명사까지 쓰고 싶다면 이쪽에다 읽읍시다. 예,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Tell me the reason how prices go up and down.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뭘 얘기해 달래요?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맞습니까? Prices go up and down 하는 무슨 시동어리? 어떤 시동어리? 그걸 보고 무슨 절이란다? 관계사 절이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가 the reason이고 얘가 여기에 들어갈 때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Why가 돼야 되겠죠.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prices go up and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추가되는 질문.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wh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해 주시고요. 그다음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how she lost her weight.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how she lost her weight. 어떻게 해야 돼? The way를 없애버린다. 밑줄 친 부분을 고치라고 그랬어. 그렇죠. 날려버려야죠, 얘를. 맞습니까?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she lost her way.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뭐 했던 방법, 그녀가 살을 뺐던 the way를 알고 싶어 한다. 그렇죠. 어떻게 살을 뺀 거지? 예? 예, the way를 빼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자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를 지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지금 관계사도 사라지고, 관계사가 사라지고, the way가 있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관계사도 놔두고, the way도 놔두는 방법이 뭐냐가 궁금합니다. 관계사, 관계 부사라고 안 했어. 관계사와 The way도 놔두는 방법이 뭘까? 뭔 얘긴 잘 모르겠나요? 약간 알것 같아요. 관계사 뭔가 관계 대명사라도 상관없단 말이야. 관계 대명사와 the way를 다 쓰고 싶은 문제야. 나는 좀 길게 얘기하는 게 좋아. 미친놈이야. 짧게 얘기하는 게 싫어. 됐습니까? 글씨 많이 쓰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됐습니까? 그다음, please let me know the way how you solve the problem. Please let me know. 제발 나한테 뭐 해달래요? 알려달래죠. 뭐를 알려달래요? 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You solve the problem. 네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을 좀 알려달라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없애면 되겠죠. 그러니까 please let me know how you solve the problem. 그러니까. 오케이. Okay. The way를 이 문장에서 추가 질문은 the way를 놔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됐습니까? The way를 놔두고 싶다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됐습니까? The way를 놔두면 how를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일단 답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Do you know the reason which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하고 있네요.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뭘 아니? 이유를 아니? 이유는 이유인데 내가 뭐 했었던? 내가 깃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그니까 내가 도대체 왜? 뭐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저거 어느 나라 국기다. 저 가나야. 저 콩고야. 뭐 이런 애들. 저 이스라엘이야. 막 이런 애들 없어? 주변에? 있어요? 와우, 특이한 친구도 많군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 나라 국기에 뭐 정확하게 국기는 내셔널 플래그라 하면 되겠죠. 내셔널 플래그. 저 내셔널이 뭐예요? 내셔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깃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아니. 어쨌든 뭐 선행사가 더 리즌이니까 얘는 위치가 아니고 뭐 why로 고쳐야 되겠죠. 답은. 오케이.
Do you know the reason why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그 다음에 더 리전 특별합니까? 더 리전 특별합니까? 안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되고 Do you know why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해도 되고 반대로 어떻게 해도 된다? Do you know the reason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여기에 있는 지금 위치가 있는데요. 다시 돌려서 위치가 있는데 위치를 놔두고 이 문장에다가 어떤 짓을 하면 또 맞을 수가 있는지 위치를 쓴 상태에서 이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바꿔달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서 Hey, tell me the reason why prices go up and down. 됐습니까? 그래, the reason 생략할 수 있거나 또는 the reason이나 why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h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어? 예,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러니까 wh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or which.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prices go up and down. 또는 뭐 for를 뒤로 보내고 which prices go up and down for. 그럼 뭐 tell me the reason that prices go up and down for. 이런 것들 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everyone's know the 그 다음 내가 궁금했던 것은 관계사도 뭐 하나 쓰고 the way도 놔두는 방법은 똑같죠. 그렇죠. 뭔 짓 하면 돼요. the way를 뒤에 넣으면 what the way in the way 아까 시작할 때 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뭐로 너무 궁금해. 그래서 얘를 뭐 in which로 바꿨으면 된단 말이죠.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in which she lost her weight. By the way, in the way. 뭔가 뭐 입에 잘못 붙어서 그래. 빨리 떼고 딴 거 붙여. 됐습니까? 떼고 붙여. 똑같습니다. 여기 the way를 놔두고 싶으면 the way를 놔둔 상태에서 여기다가 how 대신에 by the way니까 in the way니까 in which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do you know the reason? 자 위치를 놔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for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여기 또는 여기에 for를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reason for which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됐습니까? 나는 이 문장에서 무조건 관계되면서 that을 쓰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That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 한 문장 하기 뿅. 넌 왜 자꾸 튀어나오는데? I don't know the reason. Tony got angry for that reason.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Tony는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됐습니까? 합치면 우리말로 나는 어떤 이유를 모르겠다. Tony got angry 했던 이유를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I don't know the reason in there why Tony got angry. okay, 그래서 for that reason이란 대답 듣고 싶어. for that reason이 뜻이 뭔데? 저런 이유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지? why did Tony get angry? 그래서 why가 오는 거고 for that reason이 통째로 다 살아나야 된다. 뭐 for the reason, for that reason 뭐 같은 거고요. 그러면 the reason 생략할 수 있죠. I don't know why Tony got angry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the reason을 놔두고 I don't know why Tony got angry. I don't know the reason Tony got angry도 되고 됐습니까? 네, for which도 되고요. That Tony got angry for도 되고요. 네,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 파트를 배우고 나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음 중 한글을 이렇게 써놓겠죠. 한글을 블라블라블라 써놓고 이 한글과 같은 뜻인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맞죠? 또 다른 문제는 다음 중 나머지 문장과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런 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빅 픽처.
다음, this is the way. 이게 그 방법이야. We use chopsticks in the way. 우리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젓가락을 사용한다. 합치면 이것이 누가 뭐 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this is the way how we use chopsticks.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is how we use chopsticks 하시든지, This is the way we use chopsticks 하시든지, What way? In the way가 in which we use chopsticks. 난꼭 that 쓰고 싶어. This is the way that we use chopsticks. What way? In the way. 가? 다음에 3번.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이유를 좀 얘기해줘. We were absent for that reason. You were absent for that reason. 네가 뭐 했었다? 결석했었다. 왜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For that reason이 뜻이 저런 이유 때문이고, 왜? 라는 질문의 덩어리니까 for that reason이 통째로 사라져서 나한테 이유 좀 얘기해줘. Tell me the reason.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었던? Why you were absent? 까지도 뭐더 얘기할 것 같네. Why you were absent? Tell me the reason why you were absent. 그래서 the reason 특별합니까? 선행사. 그렇죠. 그래서 tell me why you were absen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또는 뭐 the reason you were absent. 그다음 뭐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for which. 그렇습니까?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you were absent. 그다음, can you tell me the way? 너는 그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in that way. 나는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나에게와 함께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렇죠. 난 여행할 수 있다. 어떻게 여행할 수 있다? 나에게와 함께 어떻게 여행할 수 있다? 안전하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전부 다 how에 대한 대답이네요. 이 대답 듣고 싶어도 how. 이 대답 듣고 싶어도 how. 이 대답 듣고 싶어도 how. 이와 같이 부사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되면 100개를 넣어도 되고 1000개를 넣어도 됩니다. 부사는. 자, 어쨌든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Can you tell me the way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하면 되겠죠. 써줘야 됩니까? 안 써줘도 됩니까? 아, 쓰라. 나 귀찮게 하려고. 아, 아, 물음표로 끝나야죠. Can you tell me 했으니까. Can you tell me the way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뭐, 마찬가지. The way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다가 뭐 쓰면 되겠다. How를 써도 되겠다. 또는 the way를 놔두고. 뭐, the way? 아우, 그렇죠. 아, 지겹다. 아, 돼? 손나 귀찮게 하는 거. 돼, I can travel. 뭐야? 아이씨. 단축키 왜 이렇게 버벅거리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내가 너는 무엇을 누구에게 뭐 해줄래? 아이고. A에게 B를 말해줄래니까 동사가 당연히 돼야죠. Could you tell me 뭐 할래? The way 할래? 어 way 일단 해보자. Can you tell me the way? 그냥 뭐? The dog. 더 메이.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누가 뭐 했던 방법? 누가 뭐 했던 방법? 그 인형이 만들었던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달래. 뭐를 방법인데 방법은 누가 뭐 했던 방법? 그 인형이 만들었던 방법. 그 인형이 누가 만들었어? 잠시만요. 에이드 3, 세 번째. 자, 만든 건 누가 만들었겠어?
내가 만들었죠,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말해달라고.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겠어? 네가 만들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could you tell me the way? The way로 해봐. Could you tell me the way you made the dog? 이렇게 되겠죠. Could you tell me the way you made the dog? 됐습니까? 하울을 쓸 수밖에 없네, 칸이. 'Could you tell me how you made the dog? 문제 좋죠, 이 문제. 됐습니까? 우리 이 문제는 왜 좋냐 하면 여기에 한글로는 이게 자연스럽죠. 네가 그 인형 만든 방법 좀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걸 영어로 바꿀 때는 누가 네가 누구에게 나에게 누가 그 인형을 만들었던 방법, 네가 그 인형을 만들었던 방법을 좀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 영어스럽게 할 때는. 그러니까 Could you tell me how you made it? 갑자기 인형이 뭘 만들고 그 저주받은 인형 만들지 마세요. 척키 만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인형은 뭘 못 만듭니다. 네가 만들었겠죠. 그럼 계속해서 누구는 소라는 무엇을 방법은 방법인데 그가 이 소고기 요리를 만들었었다 방법이요 한다. 그럼 소라는 소라 knows the way는 way인데 누가 뭐 했던 way? he겠네요. He cooked 쓰라 했네. He cooked this beef soup. Sora knows the way he cooked this beef dish. Sora knows the way. Sora는 그 방법 알아. The way, the way인데 누가 뭐 했던 the way? He cooked this beef dish. 했던 way. 여기다 the way how는 하면 안 된다. 자, 오케이. 그다음 누구는 동물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를 누구는 너는 무엇을 위기에 처한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동물들이 알고 있니 아닙니다. 너는 알고 있니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실수는 안 했겠지만 됐습니까? 동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해서 다 떨어지고 동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려 그러면 밑에다가 먼저 써 보세요. 맞습니까? Do you know the reason why the animals are in danger? 그대로 쓰면 되겠네. 생략 하나도 안 하고 썼네. Do you know the reason why the animals are in danger? Reason인데 why the animals are in danger? 인 이유를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뭐한다? 모른다. 오케이. 언제 가입 안 했어요? 과거에 가입 안 했고 언제 몰라요? 현재 모르죠. 그럼 난 지금 몰라.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he reason. I don't know the reason.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reason? Why, how, didn't join our club? I don't know. 물음표로 끝납니까? 원점으로 끝납니까? 원점이죠.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didn't join our club.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이거는 왜 폴이 안 가입했니라고 묻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접 의문이라는 걸 배워요. 간접 의문 생기기 이거 똑같이 생겼어 순서가. 그죠. 배웠죠. 근데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고요. 맛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 맛만. 그래서 왜 그걸 알아야 되냐.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자꾸 물어봐. 짜증나게. 이건 관계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리전을 꾸며주는 거죠. 또 칼질. 오케이.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귀여운 강아지는
누가 그 귀여운 강아지를 얻었겠어? 그렇죠. 네가 그 귀여운 강아지 얻은 방법을 뭐해? 누구에게? 그렇죠. 나에게도. 됐습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말해주는 그것도 써야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 얻었어? 과거에 얻었죠. 네가 과거에 그 강아지를 얻었던 방법을 지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죠? 됐습니까? 상대방한테 뭐 부탁하고 있네? 상대방한테 뭐 부탁하고 있네? Can you 텔 또 could you tell 또 would you tell 또뭐 will you tell 상대방에게 부탁 you에게 부탁하는 4종 세트죠.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Polite 한거 뭐? Could you, would you tell me? Polite 하죠? 친한 친구 사이엔 can you, will you? 됐습니까? 조동사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Can you tell me the way? The way 썼으니까 how는 쓰면 안 되겠죠. How you 취재 got what the cute puppy? 물음표 원점 Can you tell me 했으니까 Can you tell me the way you got the cute dog, cute puppy 하든지 Can you tell the way 빼고 Can you tell me how you got the cute puppy 하든지 둘 중에 하나 cute 이하 썼어요 너? cut puppy 자른 오 강아지를 cut puppy 강아지를 자른다 와 비교 the cut puppy 와 그렇게 해서 틀리면 되게 기분 좋겠다 집에 가면서 막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겠다 엄마 이러면서 예 버피 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자 생략에 대한 얘기 선행사인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이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날려버린다 대신 관계사를 놔둔다 거꾸로 뭔가 특별한 경우면 관계사인 when, where, how, why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근데 where는 일반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다. 정리 다시 한번 했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라 했으니까 가급적을 빈도구서로 나타내면 뭡니까? 딱 옆에 빛나는 usually죠. usually 생략하지 않는단 말이죠. 되도록이면 일반적이면 유저얼리하게 don't omit 한다 맞습니까? omit 하지 않는데요 usually don't omit 한대요 네? omit 뭐 하다? 생략하다 빼다 오. 응? 지금 하는 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다음 중 위의 문장과 같은 뜻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됐습니까? 어떤 건 놓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 This is the time you take a medicine. This is the time you take a medicine.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The time이 있으니까요. The time도 없고 when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The time 있으면 when이 없어도 되죠 This is the time 반대로 the time 생략하고 아 the time을 생략하고 when만 둘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This is when you take medicine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The time 특별합니까 아니죠 몇월 며칠이다 내 생일이다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때래자 그때 마치 the thing 같죠 the thing This is when you take a medicine. This is the time. 그러니까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or when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정확한 설명은. 그다음, I went back to the town where I grew up. 내가 그 동네로 되돌아갔대죠. 동네는 동네인데 누가 뭐 했던?
그렇죠. 내가 자랐, 내가 성장했던 동네로 들어갔다.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the town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the place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생략할 수 없죠. 다음, please tell me the way I can cross the road safely. 나한테 좀 방법 좀 얘기를 해줘.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내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the way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the way 대신 뭘 쓸 수는 있다? how를 쓸 수는 있죠. please tell me how I can cross the road safely. 됐습니까? can you explain?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이유는 이유인데 why you don't like Bob? 네가 Bob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the reason 생략할 수 있습니까? Y가 있죠. 뭐 생략할 수 있죠. 반대로 the reason을 생략하고 Y를 놔둘 수도 있고요. 아 참 반대로 Y를 생략하고 the reason을 놔둘 수도 있고요. 아, 나 그래서 누구는 뭐다? 그렇습니까? 내가 수영 강습을 받는다. 내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당연히 관계사절이니까 두 개 들어있죠. 누가 뭐 한다, 화요일은 그날이다, 나는 수영 강습을 받는다. 화요일은 그날이다, 시제는 현재겠죠? 내가 수영 강습 받는다, 시제는? 그렇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현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관로 안에 생략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여기 더데이 써놓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관로 안에 생략된 선. 더데이, 내가 이거 전번에 내가 설명할 줄 얘기했어. 더데이 쓰지 마래! 이래 얘기했어, 알았어? 했어요. 민규 기억나, 안 나? 안 풀었어요. 기억나는 게 안 나. Tuesday is when I take a swimming lesson. have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take a lesson 하죠. 생략되게 좋은 거구나. Today is when I take a swimming lesson. 더데이 쓰면 칸이 모자라지 않게 I 뺐지 너. 더데이. I 따위 뭐 이거 뭐 길이 짧고 그치. 그래서 더데이 붙였어. 그래. 그럼 I는 썼어? I 썼어요. 아이는 안 쓰고 더데이는 붙였어. 아이고 잘했다. 그렇죠? 자, 관계사전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관계 부사면 주어가 꼭 있어야 돼. 주어. 어? 주어 관계사전에 주어가 없을 때는 뭐밖에 없어? 주격 관계 대명사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관계 대명 관계사전은 전부 다 주어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이 공원이 뭐다? 잃어버린 장소다. 누가 뭐 한다밖에 없지만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라고 하고 있니? 그렇습니까? 이 공원이 장소다의 시제는 현재. 그녀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의 시제는 과거. 그래서 the place 쓰지 말래요. This park is where she lost her dog. This park is where she lost her dog. 어 욕도 안 한다 밖에 누구지? 씨발 놈들아! 씨발 새끼들아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소문 나겠죠. 저희 영어 선생님 이상한 사람 지지 욕한 거 생각도 안 하는지. 오케이.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치? Uncommon, unjust, unfai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콘서트 간 나를 뭐 할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잊을 수 없다와 나는 누가 콘서트 갔겠어? 내가. 그렇죠. 여기 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콘서트를 갔어. 콘서트 간 건 무슨 무슨 시제 나오겠죠. 그러면 도데이 안 쓰고 I can't forget when I went to the concert. 이놈의 시제, 그치? 아,
forget when I went to the concert. 진짜. 시적 허용. 아 그래? 시적 허용이야? I can't forget when I go to the concert. 어이 뭐 여러 이상한 주소에 있는 아무로만 막 불러오지 마. 이 주소가 아니다 이 시적 허용. 이거 무슨 얘기야?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누구는 너는 무엇을 제인이 그에게 전화한 이유를 뭐 해줄 수 있니? 말해줄 수 있니? 누구에게? 나에게. 누가? 더 리전 쓰지 말고 Can you tell me why Jane called him? Called. Can you tell me why Jane called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생략된 것들 the date, the place, the day, the reason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는 뭐 the town 이런 것들이 보이죠. 나머지는 뭐 생략할 수 있네. the town 생략할 수 있어. 자, 다음에서 이번엔 생략된 놈을 대사를 해내라. I can't remember the day Bob will leave for New York. 오케이.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기억할 수가 없죠? 뭐를 기억할 수가 없대요?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할 날? 뉴욕으로 떠나는 날. 그렇죠. 밥이 뉴욕으로 떠나게 될 날을 기억할 몇 밥이 언제 뉴욕으로 간다 그랬더라를 기억 안 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밥 앞에 얘를 넣어보면 자 여기 생략된 걸 쓰라 그랬는데요. 꼭 넣어봐야 돼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는지 관계 부사가 생략됐는지 꼭 따져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The day를 넣어보면 Bob will leave for New York. What the day? On the day. 그렇죠. On the day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라졌어? When. 그렇죠. 그래서 the day 앞에 뭐? When. 그렇죠. 여기 when만 이렇게 쓴 사람이 있죠. 난 여기에 뭐하고 있어요? 문장을 어떻게 써라? 네. 다시 써라. 오케이. 그쵸. 다시 써야 되는데 그쵸. 상관이 일단은 무시죠. 몰라. I can't remember the day when Bob will leave for leave 뉴욕하고 leave for 뉴욕은 여러분 다 아는 것 같네요. leave 뉴욕의 뜻은 뭐예요? leave 뉴욕. 뉴욕에 있다가 떠나는 거고요. leave for 뉴욕은 뉴욕을 향해서 떠나는 거고요. 아, on which 써도 돼? 모더데이. 그래서 당연히 모더 되겠다. on which 되겠죠. 아, 근데 여기에 뭐가 딱 있어? on이 딱 있어. 그럼 여기 뭐야? which 또는 that이 된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넣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Pollution is the reason lots of fish are dying. 누구는 뭐다? 오염이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하는 많은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the reason 뒤에 뭐 why 또는 뭐 the reason 그래서 뭐 for which 됐습니까? reason for which lots of fish are dying. This is where Kevin spends his free time sleeping. 이것이 뭐다? 이것이 어디에다가 아니고 이것이 장소다죠.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하는 케빈이 his free time을 뭐 하면서 sleeping 하면서 케빈이 자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다. 됐습니까? 그러면 this is the place가 생겼죠. This is the place where Kevin spends his free time sleeping. 그리고 이 표현도 중요해요. 뭐가 보이냐면 spend a doing이 보이죠. spend a doing. spend a doing 하면서 doing을 하면서 a를 보낸다. 나 a를 소비하여 b를. 예. 됐습니까? 예.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에서 이곳은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래요. 누가? 이곳은 어떤 그 장소가 일어났던 장소다. 이곳이 장소다의 시제는? 그렇죠. 현재고. 그 사고가 일어난 건 언제? 과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This is the place. Place는 place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the
accident 그렇죠 happened PPENED 그러니까 this is a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그래서 the place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his is where the accident happened 그럼 누구는? 팀은 무엇을 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말하다가 많은데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죠 이거. 그래서 팀은 그거 말 안 했어. 그러면 쓸 동사는 뭐? Say it, talk it, speak it, tell it 중에 당연히 say죠. 그렇죠? 됐습니까? Say my name. What say my name? 내 이름 말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say it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say죠. Say. 그러면 여기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보이죠. 그가 나타나지 않은 건 언제? 과거. 말하지 않은 건 언제? 과거. 어, 둘 다 과거네. 대가 그러면 나타나지 않고 말 안 한 거야? 말하지 않고 나서 안 나타난 거야? 나타나지 않고 말을 안 해. 그렇죠. 이게 대과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팀은 말하지 과거에 말 안 했다. 팀 didn't say what the reason. 팀 didn't say the reason. reason인데 여기 why 일단 연결하는 거 쓰고요. why he wow he hadn't 아이고 hadn't를 쓰고 있네 hadn't pp형 showed up 그러니까 team didn't say the reason team didn't say the reason why he hadn't showed up show showed showed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었는데 show showed showed 되죠 그렇죠 show hadn't shown up Tim didn't say the reason why he hadn't shown up Tim didn't say the reason why he hadn't showed up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what?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20 바로 다음 쪽이네 3번부터 줘? No 그래 다 써놓는데 내가 No 네? What? 벌써? Already? Happened 쉬는 시간 해? 난 빨리 가. 어? 안 하면. 뭐? 너 참 버스 몇 시에 있는데? No free time. No free time. And keep going? Yes. 너 차가 몇 시 있냐고? 수업 마치는 딱 3분. 그래? 7시 15분? 에서 7시 18분에 있다고? 몰라. 그러니까 노 브레이크 관로안 누가? 오케이 3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taking of 버스 몇 개 타는 거 겜방 가면 되니까 그렇지? Yes. 에이구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오케이 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민규 이거 갖고 만들고 싶은 말은 뭐? 배열할 아니 아니 우리 말로 뭐? 거기에는 많은 좀 많은 많은 성이 뭐? 약간 몇몇이 약간 많은 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공부하고 있었죠, 그쵸? 그거 아니 그 야구. 오케이 대어라 할 때 대어는 해석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애들 몇 명이 있대죠 머심 애들 몇 명이 있다 어 애들인데 뭐 하고 있는 머심 애들 야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애들 몇 명이 있다 some boys인데 뭐 하고 있는 who are playing baseball 하면 되겠죠 baseball
There are some boys who are playing baseball. 좀 이따 물어볼 건 이거 쓸데없이 기니까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다음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쭉 써 있는데요. 예, 이거 갖고 만들고 싶은 말은 뭐 다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대요? 댐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그 남자는 내 친구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The man은 the man인데 뭐하고 있는 who is talking to them.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이 문제도 마찬가지 쓸데없이 기니까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간단 버전이 뭔지.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를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The are very strong. Leave the people on the island who. 그래서 이 문장 갖고 만들고 싶은 얘기는 우리말로 뭐? 그렇죠.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힘이 셉니다. 알고 있죠. 그걸 영어로 하면 뭐죠? The people. The people. 섬에 살고 있는 사람. Live. 더 피플 후 리브 온 디 아일랜드 아르 베리 스트롱 하면 되겠죠. 더 피플 후 리브 온 디 아일랜드 아르 베리 스트롱.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왔는데 왜 아르인지. 아일랜드 이즈 아닙니까? 디 아일랜드는 이즈니까 이즈 아닌데 왜 이즈가 아니고 왜 아르인지 얘기해 주시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무엇인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There are some boys who are playing baseball.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They are playing baseball. 아, they are playing baseball이다. 이 문장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 뭔가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없죠? There are some boys playing baseball 하면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 안 배웠나요? 그니까 그다음 who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대도 가능하다. There are some boys that are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예? That are 또는 who are 생략할 수 있다. 왜? 얘가 무슨 시라서? 입장 바뀐 어떤 시야? 하고 있는 어떤 시야? 하고 있는 어떤 시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Who is 생략해서 The man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초간단 버전은 뭐? He is my friend.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he다. 그렇습니까?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그러니까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죠. 그러니까 who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 왜 are지? 그렇죠. 초간단 버전이 뭐니까? They are very strong이니까. 그렇습니까? 섬이 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다고 얘기하는 거고. On the Who live on the island는 the people를 꾸며주려고 왔을 뿐이죠. 근데 이 문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네. The peopl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하면 같은 뜻 안 되나요? The people on the island. The people은 the people인데 어떤 people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됩니다. 물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 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다나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다나 다른 내용입니까? 네. 아 뭐가 다른데요? 여행 얘기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얘를 보고 무승부라고 했더라. 전치사구도 무슨 시 될 수 있다. 어떤 시 될 수 있죠. 그니까 그 다음에 머디 아일랜드 보입니까? 머디 아일랜드 온디 아일랜드 보이죠? 아까 했던 거 그니까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하여 바르게 해서 There are many people who want to meet you 가 민규야 뭔 소리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나고 싶어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물론 그 뜻이긴 한데 우리 해석은 그게 아니죠. 네가 자, 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어, 물론 이런 의미이긴 해. 근데 해석은 이게 아니야. 번역은 이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해석은 이게 맞는데 번역은 이게 아니야. 어? 자, 네가 한 문장에는 무슨 시가 없어. 어떤 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 대형이 할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 거기에만 넣었네. 야 이거 거기에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There is, there are, there는 go there 할 때. 사람들이 너를 만나고 싶. 아니 이거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어? 네.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되면 되잖아. 네. 어? 그러면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잖아. 네. 어? 아이, 그건 나. 너,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정리하면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 네? People who play sports need a lot of water. 계속.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죠. 이거 운동한다는데 얘 때문에 운동하는이 됐어. 운동하는. 운동하는 people은 뭐 한다? need 한다. 무엇을? lots of water를. 우리가 지금 관계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누가 뭐뭐 한다. 운동을 한다가 뭐가 되면 된다? 운동하는이 되면 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문장. 아 참.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관계사를 안 배운 학생들이 이 두 문장 중에서 더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문장이 몇 번일까? 그렇죠. 2번이겠죠. 왜? 관계사절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죠. 해석 잘할 수 있죠? 아니요. 아, 못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오케이. 우리가 참 이 문장에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이 want의 형태와 play의 형태죠. 왜 want가 아니고 왜 want입니까? Many people. 선행사를 봐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 다 they니까. They play sports, they want.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 진짜 많아요. 나쁘시거든. 다 때려 잡으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 선생님을 때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못 치려고 하는 선생님들? 사기치려고 하는 새끼들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저 새끼한테 절대로 사기 안 당할 거다. 마음 가지고. 그 다음 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 후즈를 사용해서 하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프로토콜대로 진행해야 될 거죠, 이건? 그렇죠? He had a date with a girl. Her name is Amy. 그래서 프로토콜 4번? 그는 그렇죠. 그가 he had a date with a girl. 그는 데이트 해야 그에게는 데이트가 있다. 누구와 어떤 소녀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소녀와 데이트가 있다. He had a date with a girl. 더하기 her name is Amy. 그렇죠. 오케이. 그럼 프로토콜 1번
박스는 이름이 에이미인 그녀와 데이트가 그럼 걔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Boys are sitting. He has a date with 그녀를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He had a date with a girl. 걸음걸인데 어떤? Whose name is Amy? 그가 he had a date with a girl whose name is Amy. 안 되겠죠? 알았습니까? 자, 프로토콜 0번. He is a singer. His voice sounds very sweet. 그는 뭐다? 더하기 그의 목소리는 어때 들린다? 매우 달콤하게 선생님 목소리 같은 그런 가수인 거예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합치면 뭐? 창조 그만하시고요. 자, 지금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 소유격이 들어있는 부분이 어떤 시 될 거 아니야? 얘를 어떤 시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얘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어? 그는 어떤 가수다? 그는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다. 한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다. 이거 맞나요? 그럼 걔를 영어로 하면 뭐? 재영아. He is a singer. His voice sounds very sweet. 그가 달콤한 sweet 달콤하게 sweetly 어? 왜 sweetly 아닌지는 얘기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his voice sounds very sweet and sounds 대신에 뭘 써도 뜻이 똑같아. His voice is very sweet 하고 같으니까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와야지. 그의 목소리가 어떻다나 어떻게 들린다나 여기 sweetly 하면 안 되는 거 전에 언제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aw a cat, its eyes were blue. 프로토콜 0번 1번 뭘 영어로 하면 I saw a cat은 캣인데 어떤 캣이냐 His eyes were blue 하면 되겠죠. 어렵니 재영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해석 올라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써서 합쳐줄라. I'm looking for 뭐 일단 dog is sick이 뭡니까? 개가 아프고요. Seat is blue가 뭐예요? 의자가 좌석이 파란색이죠. 그렇죠? seat이 뭔 뜻인지 정도는 알죠? 그 다음에 towel is little prince 뭐가 뭐래요? 제목이 어린 왕자다. 그렇습니까? 제목이 어린 왕자다. 오케이. 그래서 name is the little prince가 아니고 제목 어린 왕자라는 책 알잖아. 네. 누가 썼어요? 어린 왕자 내가 알고 알폰스 도데가 썼죠. 다들 이거 봤죠? 아니 이거 모르겠는데 첫 페이지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양이 나와요. 양이 나와요? 첫... 달이 나와요? 우주가 나와요? 우주 아닌가? 첫 페이지 딱 넘기면 아 비행기 성사 이게 나올 텐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스 어? 너는 왜 모자를 그렸냐 이러죠. 그렇죠? 그랬더니 애가 뭐래요? 이것은 좋아하는
이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모자잖아.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 어떻게 해요? 난 내용 모르지. 얘 안에다가 이걸 이렇게 그리잖아. 어? 확실히 코끼리 맞잖아. 길이도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갖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얘야,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은 그냥 그리 그만 그리고 열심히 공부나 하렴. 그래서 뭐 했다? 나는 I gave up my dream of becoming a painter 라고 얘기하죠. 응? 화가 되려는 내 꿈은 뭐 했대요? 포기했대죠? 됐습니까? 네. Okay, 그럼 I'm looking for a book. 나는 뭐 하는 중이래요? 책을 찾고 있는 중이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을 찾는, 우리말로 어떤 책을 찾고 있단 말이야? 제목이 Little Prince인. 그래서 뭐?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두 문장으로 나눠. 좀 이따가. 그니까, 두 문장 그 얘기. 그 다음에, 데이브는 매우 슬퍼 보인대죠? 그쵸? 왜 슬플까? 우리말로? 그렇죠. 아픈데 죽이까지야. 그러면 데이브는 데이브인데 어떤 데이브야? 개가 아픈 데이브는 어때 보인다? 매우 슬퍼 보인다니까. 데이브 whose dog is sick looks so sad. 마찬가지 두 문장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have a bicycle. 난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 그렇죠. 좌석이 파란색인. This seat is blue. 맞습니까? Okay. 그래서 I'm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Dave, whose dog is sick, looks so sad. I have a bicycle whose seat is blue. 그럼 I'm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두 문장 쪼개면 일단 I'm 거기. 그렇죠. Its title is the Little Princ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난 책을 찾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의 제목은. 됐습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죠.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그 책의 제목, 그 책의 제목, 그 책의 제목, The title of the book is the Little Prince.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게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Which. 그래서 뭐가 앞으로 나가요? Of which가 앞으로 나와서 I'm looking for a book of which title is the Little Prince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요즘은 of which 대신에 그냥 뭘 써버린다? Who's를 쓴다. 그러면 더는 왜 사라지지? 소유격은 더랑 같이 안 쓴다. The my book, my the book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더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민규, Dave looks Dave whose dog is sick looks so sad. 두 문장을 보게면 Dave looks so sad. 거기. 그렇죠. This dog is sick이 되는 거죠. 데이브는 아파 보인다. 그에게는 아프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데이브하고 히스가 반복된 거죠, 이번엔. 그렇죠? 근데 데이브하고 히스가 반복되는데 이 히스는 소유이기 때문에 호스를 바뀌는 겁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 have a bicycle whose seat is blue. 두 문장을 보게면 이건 안 되는데. I have a bicycle. 거기. Which seat is blue. 원래는 그 자전거의 좌석 the seat of the bicycle이죠. 이거였는데. 괜찮아지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앞에 더 바이시클하고 더 바이시클 반복되니까 얘를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꿔서 원래는 I have a bicycle of which seat is blue 였다고 했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of which도 비중 있게 배웠어요. 네? 저기 앞에 뭐 있잖아요. 네. 저기 앞에 뭐 그런 짓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잘 없고요. 자, 이번 문제의 프로토콜은 그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 하면 돼요? 뭐, 그렇죠. 잘 안 해요. 해석도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갖고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는 소년 소년도 어떨 거고 유명한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소녀를 알아요. I know a girl. 걸음걸이도 어떤 whose sister is a famous painter. 아, I know a girl whose painter is a famous painter. 자, 대형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험이죠. 알겠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있잖아요, 이제. 어? 개념 완성 확인 문제. 문제 완료. 아니, 문제 적은 거. 서수형 위주로. 아, 이제 생각났어요. 우리가 시험 이렇게 생긴 거. 오케이, 봤어. 이렇게 생긴 거. 양면입니다. 또 한 장만 좀 딱 풀고 집에 가지 마시고요. 양면이야. 그 다음에 아, 이게 2차. 문제 좀 보여주세요. 7. 아,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2번 I want a room 보이고 I want a pink house 갖고 만들고 싶은 말은 뭐? 아니 우리말로 뭐? 방을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난 원한다. I want what? A room. 룸인데 어떤 whose wall is pink? 아, 월 준가요? 저 한 개가 아니라 다 내는 거예요. Whose wall is pink? I want a room whose walls are pink. 그 다음에 is there a student가 있고요. 그 다음 Peter name whose is가 뭡니까? 이거 갖고 하고 싶은 말은 뭐? 네. 그 학생의 이름. 아이 이름이 피터인 학생. Is there 보면 is 묻고 있지 말고 환장하겠네. Is there 한 뭔 얘기예요? Is there인데? 어? 그래도 뭐? 이름이 피터인. 스튜던트가 있습니까? Is there 합니까?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학생이 있습니까? Is there a student?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어떤? Whose name is Peter? 됐습니까? Is there a student whose name is Peter? 그게 썼어요? 아, 너무 오래 걸린다. 됐어? 그 다음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오케이. 그래서 민규 He wants a car whose roof can be opened. 뜻은? 저는 이렇게 열리는 차를 사고 싶어 한다. 그럼 원하죠. 뭘 원해요?
차를 원하죠. 차는 차인데 그것의 지붕이 모대어질 수 있는, 열려질 수 있는. 있습니다. The one car whose roof can be open. 그는 roof can be open 될 수 있는 뚜껑 지붕이 열려질 수 있는 차를 원한다. 있습니다. Bring me the bag whose color is gold. 뭐하래요? 나한테 가방을 갖다 달라. 가방이 되었던. 그렇죠. 색깔이 금색인 가방을 갖다 달라. She has a cat whose fur is white. 그녀는 뭘 갖고 있다? 고양이를 갖고 있다. 고양이는 고양이 되었던 털이 흰색인. 그렇습니다. 털이 하얀 고양이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소유격 관계되면서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whom이네요. 관계되면서 whom 또는 who 또는 대시겠죠. 선행사는 당연히 뭐겠다?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이거 다, 여기 보세요. 그렇죠. 다 사람만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토콜을 내려 진행하는 문제이죠. I won't forget the people I met them during my trip.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뭔 소리야? 0번. 나는 그 사람을 잊지 않는다. I won't forget the people이다. 형, 저기 will not의 줄임말이니까 안 할 거다 줘. 나는 그들을 during my trip에 met 했다.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합치면 뭐? I won't. 아니, 우리 말 할 차례잖아. 나는 나의 여행 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왜 이래, 씨. 오케이, 그럼 난 안 잊을 것이다. I won't forget the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누가 뭐 했던? Whom I met during my trip. 그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그 다음 계속해서 The one left for France, you want to meet her. 오케이, 다음 프로토콜 0번. 그 여자는 뭐 했다고? 프랑스를 왔다. 정확히 우리는? 아, 이거가 우리구나. 그렇죠. 그래서 left for France의 뜻이 뭐라고요? left for France? 프랑스에 있다 간 거야? 프랑스로 간 거야? 네. 그래서 프로토콜 1번. 그래서 뭐? 너는 원했다. You wanted 무엇을 to meet her. 허는 헌데 어떤 who left for France. 그렇죠? 오케이. 물론 이렇게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닙니다. 몇 군데만 뜯어 고쳐주면 되는데요. You wanted to meet her 할 수가 없죠. You wanted to meet the woman으로 바꾸고요. Who left France. 이렇게 하면 너는 프랑스로 떠난 그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다가 됩니다. 틀리진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과의 포커스의 제목이 뭐야? 그렇죠. 관계되면서 whom이죠. 그렇죠. 지금은 주격 관계되면서 어떡하니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1번 과정에서 잘못된 거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목적어가 보이죠, 여기에. 그렇죠. 그 여자랑 그녀가 반복되는데 그 여자가
당연히 목적어일 거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프로토콜 1번 다시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가 프랑스로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만나기를 원했던 여자는 프랑스로 떠났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여자는 그러면 뒷문장이 앞문장의 꾸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 the woman.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 the woman left for France. 유 wanted to 그렇죠? 그 여자는 뭐 했다? 그 여자는 뭐 했다? 떠났죠? 어디로? 프랑스로. 프랑스는 프랑스인데 어떤 프랑스?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프랑스. 그렇죠? 그 여자는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문장의 무슨 사? 선행사죠. 그쵸? 프랑스는 프랑스인데 어떤 프랑스?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훔 쓰는 거죠. 오케이. 지금 그래서 좋았어. 좋은 실수야. 됐습니까? 괜찮은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 여자가 이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비주얼로 자꾸 보여주는 관계사절 안만 해봤자요. 여러분들이 안 익혀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이 덩어리가 어디를 따라다녀야 된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얘를 북 우리가 합칠 때 북 뜯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 얘를 북 뜯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주차시켜야 돼? The woman 뒤로 가줘야 되겠죠.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rance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 관계사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이거 해놓으시면 헛소리 막 합니다. 됐습니까? 왜?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이거 없애면 이래 보여요. 밑 나왔어. 밑 나왔는데 갑자기 left 왼쪽 이름이라. 와 왼쪽에 만났나? 프랑스 왼쪽. 프랑스 왼쪽에서 만났다 막 이런 애들. 뭐 별 희한한 얘기 다 해. 게다가 얘 또 뭐까지 됐냐? 얘까지 돼줘. The woman you wanted to meet left France까지 돼. The woman you. The woman you. 갑자기 충청도 애들 영어냐? The woman you. 충청도 애가 영어 하는 거 바보 양말 입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을 어디로 넣어야 조심해야 될 거 뭐 관계사절을 어디로 넣어야 할지 두 번째 뭐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게 자꾸 눈에서 발사돼서 보여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재밌죠? 나 빨리 끝낼라 그러는데 니들이 자꾸 난 니들이 겐세이를 놓고 있어. 방해. 나쁜 말이야. He is the man. 그가 그놈이다. 거기. She wanted to marry him. 그녀가 그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럼 반복되는 건 그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어야? 보호어구로.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결혼하다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에 관계되면서 하니까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얘는 사라져야죠. 해석할 때 그가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the man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합치됩니다. He is the man whom she wants to marry. 됐습니까? 힘 써놓으면 힘은 뭐가 돼버려요? 좀비가 돼버리죠. 좀비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농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됩니다. 이제 가세요. 이 일에 내가 더하기까지 안 한다고 그래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설계 오진 아시겠죠? 맞겠죠? 이해해 이제 포커스는 끝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워크북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아, 네가 봐봐. 이렇게 되면 이런 더 타이트하게 할까? 아, 형,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타이트하게. 만들었다고? 뭔데? 알고 싶게 잘 들어. 누나? L I L I L L I 애들은 잘 몰라. 에린이만 알았어. I L L 오케이. 엄마도 똑같다고. 내 그게 그거라고 하면서. L I L. 근데 저기 수박 엄마 사탕 아빠 좋아해? 자, 여러분들 EBS는 이제 조금 덜 해도 되는데요. 뭐는 꼭 해야 돼?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 암기 꼭 끝내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줬는 내신 수업 뭐야 중간고사 대비 수업대로 빈칸 채우기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독해 자율도 야 자율독해 덜 했는 사람들 꼭 해서 냈을 주말 동안 자율독해 니가 냈는 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